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한 일곱 교회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교회가 소아시아에 라오디게아에 세워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곱 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데 우리가 일곱 교회들을 보면 어떤 교회는 주님께 칭찬을 받았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오직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책망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외식하는 것, 믿음이 없으면서 있는 척, 거룩하지 못하면서 거룩한 척,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것,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것을 주님은 가장 싫어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속은 겉은 깨끗하겠지만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이제 했잖아요. 주님이 또 한 가지 싫어하시는 아주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것을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데 어떤 교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 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 사람들이 뭐 어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신앙에 열심을 낼 그런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의 종교 생활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경고를 했죠.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만약에 계속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하면은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고 하는 이런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자고로 미지근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뜨겁게 해야 됩니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사탄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뱀이 싫어하는 것, 뜨거운 걸 싫어한대.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뜨거운 교회, 뜨거운 성도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성도들이 뭡니까? 영적인 병, 이런 암에 영적인 암에 걸리냐?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온도를 몸의 온도를 1도만 올라가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암이 안 걸린다고 했잖아요. 차가운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분은 몸이 찬 사람들이 암병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그런 암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뜨거운 사람에게는 그런 게 안 생겨요.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왜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야 되는데 안 믿으려면 몰라도 믿으려면 정말 뜨겁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뜨거움이 없어요? 제가 보면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뜨거운 신앙생활이 안 돼. 저도 이제 해봤으니까 1년 동안 교회를 그냥 다닐 때 형식적으로 다닐 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지금 적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은 이런 체험이 있어야 여러분 어때요? 그래야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어때요? 모태신앙을 못된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왜 못된 신앙이라고 하냐? 아버지 어머니가 뭐 목회자이거나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 이런 집에서 그냥 태 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 어려서부터 그냥 계속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제 예수님 믿었는지도 몰라. 막 세상에서 죄 짓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굉장히 막 감격이 있죠. 그런 뜨거움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특별히 막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없는데 어떤 모태 신앙이 뜨거움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다녔어도 확실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해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이 뜨거워지는데 그게 없으면 이 신앙생활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주님은 그런 걸 어떻게 돼요? 싫어하신다고.
야 차든지 뜨겁든지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가까운 지역에 뭐가 있냐면 히에볼리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온천이 있어요. 근데 그 온천수가 굉장히 뜨거워. 한 90도 정도 되는 건데 그때 이제 지금 같으면 그 수도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좋은데 그때는 그런 관로를 파가지고 뜨거운 온천수를 이렇게 오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오다 보면 식어가지고 미지근해진 거예요. 또 이 라오디게아에서 골로새가 가까운데 골로새에는 높은 산이 있었고 아주 차가운 그런 냉수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곳을 이렇게 끌어오면 또 역시 오면서 뜨뜻 미지근해진대. 그럼 차가운 것은 차가운 대로 시원해졌고 뜨거운 건 뜨거워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이 차가운 게 뭐고 뜨거운지 뭔지 이거 잘 아니까 야 너희들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 미지근하게 믿지 말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다닌 사람들 오늘날도 어떻게 돼요? 이 마지막 교회가 시대적으로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갖고 있다 했잖아요. 초대교회가 에베소교회, 이 박해 시대가 서머나교회, 그 다음에 국교회 시대가 버가모교회, 그 다음에 종교 암흑기가 어떻게 두아디라교회, 종교개혁 시대가 사대교회, 그 다음에 이제 선교운동을 하던 17세기 18세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지금 20세기 21세기로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교회가 어떻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미지근한 거. 오늘날 여러분 전 세계 교회 우리 한국 교회를 봐요. 전부 다 뭐 해졌어요? 미지근해졌어. 몇십 년 전만 해도 얼마나 뜨거웠는데 지금 다 신앙 열정이 식어가지고 미지근해. 왜? 마지막 때 교회가 이래. 근데 여러분 이런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면 주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뜨거운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아멘. 왜 뜨겁지 못하냐? 미지근한 신앙생활. 구원의 확신이고 두 번째 성령 체험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도 성령 체험을 안 하면요 교회는 열심히 오랫동안 다녔어도 이게 불같은 성령. 예수님 오시면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그가 와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불을 던지러 왔노라.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했잖아요. 그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땠더만 불같은 열정 뜨거움으로 나갔어. 영혼 구령에 불타올랐습니다. 헌신이 불타올랐습니다. 전도의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기도가 불타올랐습니다. 모이기를 뜨겁게 했습니다. 다 뭐예요? 성령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인본주의가 막 교회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 체험을 강조하지 않고 성령을 안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미지근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다음에 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무슨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주의 증인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뭐라고요? 예, 우리가 순교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르 땅까지 가서 내 증인이니라. 이 증인이란 말이 마르투스라고 했는데 이게 뭐라고 있어요? 순교자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어요? 환난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습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겁니다. 결심만 갖고 안 돼요. 시몬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성령 못 받았을 때는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여러분 순교했어요. 거꾸로 매달려 순교해서 성령 받아야 어떤 환난이 와도 뜨거운 그런 가슴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막 미지근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또 이렇게 뭐라래요? 네, 이 첫째는 뭐라고 구원의 확신이었고 그 다음에 성령 체험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뜨겁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게 마지막 때 이 교회도 뭐냐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뜨거운 신앙생활을 안 해. 대부분 보면 막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막 새벽 기도 나와서 하고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뜨겁게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 아무런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것이 꼭 축복만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생각을 아유 난 정말 좀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육신적으로 꼭 어려움이 없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
아, 막 삶의 어려움과 문제 있을 땐 뜨겁게 새벽기도 나오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이게 좋은 게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어떤 때는 저분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또 우리가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 신앙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계속 성령 전에 성령 체험에서도 한 번으로 끝나면은 또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금 굉장히 이 미지근해져 있네. 다시 우리는 뜨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죠. 수요일날 첫째 우리가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려면 회개하고 열심을 내야 돼. 막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내 가슴에 뜨거움을 주세요. 하나님 기도에 불이 붙게 해주세요. 성령을 뜨겁게 부어주세요. 막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신앙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뜨거운 주님이 뭐라고 했어? 야, 차든지 뜨겁든지 돌 중에 하나에 미지근한 것들을 나는 싫어해. 그러면 내가 너희를 토하에 쳐버린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온도는 몇 도나 됩니까? 주님이 재 보니까 야, 너 지금 이렇게 가지고 되겠어? 미지근해가지고 주님이 온도계, 영적 온도계를 재보니까 형편없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때? 이 미지근한 내가 너를 라오디게 교회처럼 토하인에 친다고 이렇게 경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영적 온도계로 우리의 그 영적인 온도를 측정해 볼 때 됐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불을 받고 뜨거워지십시다. 오늘 말씀 이제 계속 이어서 합니다. 지난주 이제 복습하고 주님이 이 라오디게 교회에 대해서 영적인 진단을 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 3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자, 이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그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하기를 스스로 나는 부자대. 여러분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이 강남에 있는 사람들처럼 대부분 부자들이 많다겠죠. 지난주에 제가 말했어요. 은행도 거기 있어. 그 다음에 거기가 온천이 유명해. 그 다음에 안약을 만드는 그런 주산지. 그리고 패션업이 아주 의류산업이 발달한 그런 곳이어가지고 굉장히 이런 홍콩과 같이 싱가포르와 같이 이렇게 아주 금융의 어떤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 이런 것이어서 굉장히 여러분 이 도시 자체가 부유한 곳, 우리나라라면 강남과 같은 이런 곳. 그래서 그 부자들 성도들 사회적으로 그 신분이라든가 이런 그 어떤 부의 정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대단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스스로도 말해요. 나는 부자나 여러분 우리가 강남에 가서 돈 자랑할 수 있겠어요? 아파트 한 채에도 수십억씩 한데 목포에서는 그래도 몇십억 있으면은 그래도 괜찮아죠. 그런데 강남에 가서는 어디서 몇십억 가지고 명함 내밀 수 있겠어요? 땅 한 평에 뭐 1억도 넘고 이런 데가 많은데 그게 안 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강남에 서초에 있는 어떤 성결교회 그 교회가 아주 오래전에 땅을 사놨는데 그때 380평인가 땅을 샀는데 그때 땅을 한 평당 얼마 5천만 원씩 주고 샀다고.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땅값만 해서 얼마가 되겠어요?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5천만 원 있어. 그때 제가 한참 지금 7년 전에 갔을 때 그랬는데 그 돈 5천만 원 주고도 못 산다고. 지금 아마 한 1억쯤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그 땅이 비쌉니까?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이 그렇게 부자들이었어요. 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 또 정말 그런 옷도 좋은 옷을 입고 뭐 건강이 안 좋은 그런 사람도 다 안약이 주산지라 눈이 나쁜 사람은 잘 듣는 그 눈병에 잘 듣는 특효약인 그걸 갖다 발라서 눈도 좋고 뭐 다 이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진단할 때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부자들이다, 옷 잘 입었네, 굉장히 뭐 이렇게 대단하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볼 때 뭘 봐요? 영적인 것을 보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봐요. 그 영적으로 주님이 딱 진단했어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진단하니까 뭐예요? 야, 자기들은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단데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적인 실상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소경이여 영적으로 벌거벗어서 좋은 옷을 입었지만 주님이 볼 때는 완전히 벌거벗은 거야. 자기들 돈 많지만 주님이 볼 때는 다 거지들이야. 그리고 가련해. 자기들은 신분이 높고 막 이런다 하지만은 다 영적으로 볼 때 공고한 거야.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볼 때 가난한 거지고 눈먼 소경이고 벌거벗고 공고한 가운데 있는데도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이런 어떤 영적인 실상을 알지 못한 이런 가운데 있는 비극적인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것을 진단해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엔 어떤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있어.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이런 가운데 있는, 가난한 가운데 있으면 몰랐죠.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 내가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육신이 건강하고 안경을 안 써도 눈이 잘 보이고 폼 나는 좋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세상이 보는 것과 같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영적인 것, 내면적인 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보실 때 혹시 우리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이런 상태는 아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데 정확히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시고 처방전을 내놔요. 그게 이제 처방전이 뭐냐? 18절에 나와. 거기 한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보니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내게서 뭐를 사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어떻게 하라? 부요하게 하래요.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그 불로 연단한 금이 뭐냐? 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뭐보다? 금보다 귀하여.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네, 주님이 말씀하신 불로 연단한 금 있죠. 불로 연단한 금, 이게 지금 보니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여기서 불로 연단한 이거 뭐예요? 시련 가운데서 얻은, 이제 우리가 금을 얻으려면 어때요? 불 속에 넣어서 이렇게 막 이제 녹여가지고 도가니 안에서 거기서 이걸 이제 불순물을 걸러내죠. 그런 듯이 그렇게 하죠. 금이 나와, 이제 순금이. 그래서 욥이 그러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 말은 뭐냐면은 사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이건 사서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러면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이런 믿음을 얻으려면은 그냥 이런 귀한 믿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 어떤 재정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돈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었잖아요. 부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부자들이야.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이들이 뭐예요? 거지야. 가난해. 자기들이 볼 때, 세상 눈으로 볼 때 돈 많은 부자들이야. 강남에 여러분 얼마나 부자들이 돈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재정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돈이 많은데 주님이 볼 때는 야 너희들 가난한 것과 야 너희들 거지야. 이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님은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요는 여러분 뭐가 진짜 부요입니까? 세상에 돈을 재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 볼 때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믿음이 큰 사람이 진짜 여러분 부자인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서머나 교회가 굉장히 가난한데 그 가난한 교회에 대한 그 교회가 부유하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엄청 박해를 받으면 다 막 빼앗기고 이랬는데 왜 그랬어요? 그들이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때요? 오, 4대도 엄청나게 막 부자들 많았다 했잖아요. 사금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막 그 교회당도 엄청나게 웅장하게 막 인테리어도 멋있게 하고 교인 수도 많고 재정도 막 엄청났는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 한 자? 죽은 자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교회도 보니까 어떻게 하냐고, 라오디게아 굉장히 막 재정이 풍부해. 부자들 많아. 그런데 야 너희들 가난하다고 다 너희들 거지야. 왜 그랬어요? 영적으로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재물은 많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믿음이 눈꽃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주님 볼 때는 어떻게 해? 너희 그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공고한 것과 이거 알지 못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들 뭐 하게 하라? 부유하게 하라. 자기들이 그랬잖아.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했는데 야 너희 가난해. 예수님이 그러면서 너희들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다시 말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시련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믿음을 키워서 영적인 부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모르겠어요. 돈 많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 돈 많다고 주님이 그거 볼 때 부자로 보질 않아요. 진짜 부자는 어때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이 진짜 큰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주님이 볼 때 진짜 부자입니다. 우리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주님이 볼 때 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부요가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제 처방을 해줘.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두 번째 뭐를 하라는 겁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18절입니까? 네, 띄워주세요. 말씀. 자, 다시 흰옷을 뭐요? 사서 입어. 뭐를 하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으래. 그래가지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자기들은 어때요? 거기가 의류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막 거기서 패션쇼도 하고 오늘날로 하면은 막 그렇게 굉장히 좋은 옷들, 폼난 옷들을 입고 다녔어요. 근데 주님이 볼 때 너희들 뭐다? 벌거벗었대. 그래서 너희들이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그걸 가리래요. 예. 여기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볼 때 이 사람들은 벌거벗은 거예요. 그런데 벌거벗었으니까 수치가 다 보여. 그 수치가 뭐냐면 인간의 죄와 허물이에요. 이 허물은 자기들이 저지른 그 죄와 허물,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간의 그 수치스러움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거로 여러분 가려지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있어도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는 그것으로 가릴 수 없어요. 근데 여기 그래서 너희 지금 예수님 볼 때는 너희들 좋은 옷 입고 있다 하지만 지금 벌거벗고 있어.
너희들은 그거 가지고 수치와 부끄러움, 죄의 함을 아무것도 가려지지 않고 있어? 너희들 부끄러운 줄이나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래. 흰 옷. 흰 옷을 사서, 이건 사서라는, 여기서는 이제 항상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야. 사서 입어. 그것을 가리워라.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라. 이런 말을 써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부끄러움과 허물과 죄와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계속 읽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째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지금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한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마어마한 거창한 정말 아주 잔치를 준비하고 종들을 보냈어요. 초청장을 들려가지고. 그 오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뭐 밭을 샀으며 소를 샀으며 사업이 바빠서 막 등등 여러 가지. 그래서 잔치를 준비해놨는데 그 사람들 안 온다 하니까 임금이 말합니다. 너희들 그럼 길거리 산으로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오라고. 그래서 이제 막 초청을 또 하러 가서 사람들이 데려왔습니다. 이 잔치를 시작할 시간이 돼서 임금이 딱 들어옵니다. 그런데 임금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 잔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보니까 뭘 안 입었어? 애복을 안 입었어. 그래서 임금이 물어봅니다. 너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았느냐? 여기 들어와서 이 잔치를 즐기려면 애복을 입어야 되는데 유구무원이 할 말이 없는 거 다 여기 종들이 말했거든.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애복을 입어야 이 혼인잔치의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임금이 말하면 저놈의 수족을 결박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아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여러분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천국의 그 기쁨과 즐거움 혼인잔치에 비유했는데 이 천국에 들어가서 그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 즐거움을 누리려면 반드시 뭐를 입었나? 애복을 입어야 됩니다. 애복을. 그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이런 것을 가려줄 수 있는 애복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애복이 뭐냐? 자,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엇을 입으라고요? 옷을 입으래. 네,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실 이제 이 옷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했는데 에덴 동산부터 시작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떠나가 버리니까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어머머머 막 해요. 그래가지고 가서 부끄러워서 이렇게 막 안 돼. 그 가지고 뭐 했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막 치마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런데 햇볕이 쬐면 무화과나무 어떻게 돼요? 다 말라져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신 아담아 아담아 어디? 예, 이제 네가 어디 있느냐 막 이렇게 찾으시네.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때부터 인간이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인간은 옷을 입겠냐?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전에는 인간에게 옷이 필요가 없었어요. 가끔 우리가 아마존 이런 데 보면 원주민도 옷 하나도 안 입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근데 선교사님들이 힘들다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자기도 가서 거기 옷 입고 자기는 할 수 없잖아요. 팬티만 하나 입고 그 사람들하고 가서 막 막대기 가지고 있잖아요. 막 이런 거 하면 해야 돼. 야, 그리고 한번 어떤 선교사는 죽을 뻔했대. 왜?
추장이 부인이 여러 명인데 굉장히 이제 선교사님을 좋아해가지고 추장이 자기 부인하고 오늘 밤 자라간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뭐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는. 그 부인하고 자라니까 안 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이놈이 네가 성의를 이렇게 무시했다 해가지고요 죽인다고 난리친 거예요. 그래서 이야 굉장히 이런 데서 선교한 분들은 보통이 아니에요. 뭐 어떤 식인종들이 있는데 이런 데가 선교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떤 사람이 주님 보좌 가까이 거기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까? 세계적인 큰 교회를 한 저 여의도의 조 목사님 같은 이런 분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어디 정말 섬에서 아니면 사막과 같은 거 그 원주민들이 있는 이런 데 가서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그런 혜택과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가장 큰 영광을 받지 않을까. 아, 여러분 아마 그런 분들도 그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거기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게 없으면 못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아, 여기서 내가 좀 뭐 못 누리고 뭐 저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 유치하게 생각하지 말고 멀리 영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아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든 문화적인 혜택과 이런 걸 좋은 환경 속에서 누리고 있는 가운데서 에어컨이 어디가 있습니까? 선풍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속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필리핀에 지금 선교하고 있는 그분이 그래요. 자기 방에는 에어컨이 없대. 필리핀은 얼마나 여러분 후덥지근하고 더운지 아시죠? 선교비를 보내주는데 어떻게 내가 에어컨을 틀고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계신다.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부끄러워서 야, 우리는 여기 살면서 조금만 더워도 조금만 추워도 막 이렇게 한데 여러분은 근데 이제 그건 예 옷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옷은 뭐예요? 인간의 수치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의 죄와 허물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옷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도말해 주셔서 다 지워버렸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다고 해요. 이것을 뭐라면 이신칭의라고 그래요.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 말은 그분의 의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허물과 수치와 죄악을 그것으로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왜 벌거벗었다 했냐.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은 자신들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온전히 그 믿는 믿음 의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뭐 의료업이 발달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너희들은 다 부끄러운 그거야. 이렇게 말 벌거벗고 있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뭐를 해요? 옷을 입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는. 이걸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다 이렇게 말해요. 이신칭의라.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입어야 될 옷이 있는데 계시록 19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옷을 입도록 하나 가지.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네 가지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잊어버렸어도 좋습니다. 다 기억하면 또 안 좋으니까. 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요. 두 번째,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
단장을 해가지고 웨딩 드레스를 입어야 돼. 예, 예. 그게 아니 여기가 참 요것이 그 의의 세마포가.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권능과 능력의 옷을 입어야 된다겠죠. 아멘. 예, 이 네 가지 옷을 입어야 돼, 네 가지 옷을. 근데 여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도 않고 의로운 생활을 하지도 않고 옳은 행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좋은 옷 입었다고 폼 잡았을지 몰라. 예수님 볼 때는 야, 뭐 다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 죄함을 수치 다 그대로 보이는데 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부끄러움과 죄와 수치스럽고 허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으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주님이 영적인 처방을 내렸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네, 세 번째. 이건 안 되겠네. 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가 뭐가 유명하다 했어요? 안약이 유명하다겠죠. 그 바르면 그냥 안질이 걸린 사람들이 다 금방 나았대요. 그런데 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뭐 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아였대요. 눈이 좋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 무슨 눈이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소경이야. 눈먼 거예요. 영적으로. 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영안이 어두워져 있어요. 왜? 이제 영안이 열린 적이 없기도 하지만 또 이 발람 선지자처럼 물질이라든가 세상 명예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이 멀어버릴 수가 있어요. 발람이 원래 영안이 열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 발락이 모아방 발락이 막 재물을 주겠다 뭐 명예를 주겠다 뭐를 주겠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눈이 멀어가다 보니까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그거 모르고 자기가 탄 낙이 나왔는데 영안이 어두워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알아보지 못하고 막 가려고 했잖아요. 왜 그래요? 영안이 닫혀버린 거예요. 왜? 재물과 세상 것에 그게 눈이 멀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오늘날 이런 사람들 많아. 목사님들 가운데 발람이 어떻게 오늘날 목사님 같은 사람이. 근데 목사님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기도도 안 하고 세상 것 막 추구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싹 영안이 어두워진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막 눈은 육신의 눈은 좋다 잘 보고 다닌다 이러지만 어떻게 주님이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 소경이야. 그러면 소경인 사람들 어떻게 영적으로 소경인 사람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뭐 여기 위험한 게 있는지 이거 몰라.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영적으로 방황해. 그래서 영안이 안 열린 사람들 어떤 길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게 막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때요? 반드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왜 제가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 그러면 아침에 저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이런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매일 기도한다 했잖아요. 영안이 안 열리면은 이 목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 둘 다. 근데 오늘날 소경된 인도자들이 귀머거리인 인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가면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야.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이 뭐냐면 소경된 인도자예요. 예,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특징이 뭐냐? 첫째, 재물은 많으냐면 영적으로 이거 다 거지들이에요. 그 다음에 좋은 옷 입고 있지만 주님 볼 때 다 수치와 죄와 허물을 가리지 못하는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눈이 좋다고 하지만 주님 볼 때는 영안이 전부 다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먼 거 영적인 소경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눈이 나쁘면은 가서 프리키안이라고는 안약을 사서 발라가지고 눈을 고쳐가 눈을 밝게 하듯이 너희들이
뭘 하겠습니까? 안약을 사서 내게 안약을 사서 발라 보지 못한 눈을 뭐 하게 하라? 보게 하라. 다시 말해서 영안을 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날 진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닌 사람들 가운데도 영안이 안 열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영적인 게 뭔지를 몰라. 왜? 영안이 안 열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적인 눈을 뜨려면은 먼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네. 자, 시편 한번 119편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여기 보면은요. 내 눈을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성경.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시편 119편을 딱 읽다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이걸 깨닫고 볼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어때요? 제가 매일 성경을 딱 다른 때는 모르는데 제가 그때는 처음에는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딱 펴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의 귀한 걸 보게 하소 했잖아요. 성경을 펼 때마다 딱 거기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의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성경을 펼쳐서 읽어서.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열어야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영적인 그런 진리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여기에 이런 게 있었구나,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도 몇십 년 동안 지금 제가 지금까지도 기도하는데 지금은 이제 매일 아침에 기도할 때 제가 그래요. 주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나로 곰피반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제가 그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한테 상담하러 많이 와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 내가 아무리 제일 길들이기 어려운 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인간의 혀라고 나와있잖아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나로 곰피반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소서. 이 기도를 매일 해요. 그 다음에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의 그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옵소서. 계속 이런 기도를 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열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자, 그게 제가 이런 기도를 계속 했는데 이제 오늘 여기 말씀에도 시편 기자도 보니까 어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서 그랬죠. 주의 법도의 귀한 걸 보게 해달라고. 내 눈을 열어서 그랬죠. 무슨 눈을 열어달라고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아멘. 여러분도 영안이 열리기 원하면은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 진짜 인간의 눈으로 육신에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 그걸 많이 봤거든요. 뭐 그런 귀신도 보이고요. 막 별별 게 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옛날에 제가 그런 거 하면은 안 믿었어요. 근데 영안이 열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제가 여러분 우리, 어디? 지금 가만있어 봐. 정순의 원사님 어디 계세요? 저기.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귀신이란 놈이 예전에 있었던 막 저 권사님 집으로 가는 게 보여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저기 저 밖에가 있는데 여기서 보입니까? 여기 장벽 있잖아, 안 보이잖아. 영안이 열리면요 저 시공을 초월해서 세계가 보여요. 놀라운 일들. 영적인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내가 가야 될 길 영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안이 열리면 첫째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안을 밝혀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어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였어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 늘 우상 숭배 많이 하고 나쁜 왕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 옆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 아람에 자주 침략을 받았어. 근데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면 베나다시 군대를 보내기만 하면은 복병들이 있다가 이스라엘 복병들이 막 공격을 해가지고 성공을 못해.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누가 우리가 침략한다는 이런 정보를 줘가지고 이런 이런 우리 안에 어떤 간첩이 있구나 이놈을 잡아내라고 그랬죠. 우리 말로 하면 요즘 뭐예요? 국가안전보장 NSC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거기서 말합니다. 참모들이 폐하 여기에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왕이 침상에서 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저 나라를 이스라엘을 이렇게 우리가 점령을 하려면은 엘리사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그 엘리사 어디 있는지 알아보니까 아람이라는 조그만 그 도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지도세도 모르게 군대를 보내가지고 아람성을 완전히 에워쌌어요.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의 이제 종이 아마 개하실 거예요. 이러면은 이렇게 성밖교를 일어났다 올라가 보니까 막루에서 보니까 이야 아람 군대가 이 아람성을 와서 이 도단성을 완전히 이제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 선지자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람 군대가 와서 이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는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그리고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주여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때 종의 눈이 딱 영안이 열린데 보니까 조금 전까지 육신의 눈만 열 영안이 열린 보니까 그 성 안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영안이 안 열리면 안 보여. 예. 영적인 어떤 사건을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다 영적으로는 소경이야.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럴까봐 걱정이야.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영안이 안 열려 다 이게 영적으로 뭐 소경이라니까. 너희가 눈먼 것과 그랬잖아. 눈먼 걸 알지 못하는 너희가 소경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 주님이.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자기들은 실상을 모르고 있잖아요. 주여 내가 영안을 열어줘서 이렇게 기도하면 될 건데 여러분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영안이 열리냐 그러면은 성령을 받으면 영안이 열려요. 자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네, 이게 뭐냐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예수를 핍박하는 핍박자가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 처음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을까. 그래 대제사장의 그런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 가다가 빛으로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길에 거꾸러졌죠. 그래 당신이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거기 이제 다소라는 성으로 와서 거기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그런데 그 성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네.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주님이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 집가라는 거리에 가면은 거기에 이러이런 사람이 집이 있네. 거기가 사울이라는 자가 있느니라. 네가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보게 하라 그래요. 아 제가 소문 들었는데 그 인간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막 이런 짓 한다던데요. 아니다. 내가 쓰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니 가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하여서 이제 그 집가라는 거리에 있는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집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가던 길에서 너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안수를 해요.
그 자 18절 다시 보여주세요. 17절. 거기 아까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령 안수행은 성령을 받게. 그리고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어떻게 돼요? 보게 된지라. 여러분 그동안 이 사울은 율법의 그런 학문에 헬라 철학에 이런 것에 눈이 완전히 가려져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 가서 성령을 받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영안이 열리게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러면 조금 열려요. 조금 열려요. 그 성경을 읽으면 좀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정도가죠. 더 영안이 열리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을 받아야 영안이 열립니다. 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제가 알아요. 성령이 많으니까 영안이. 그래. 자, 라오디게아 교회 하다가 이건 우리 지난번에 신권사님이 계시록 1장 하다 예수님 오실란가 모르겠다 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하다가 이거 예수님 오실란가 모르겠네 이거 이러다 보면. 네. 어디 가지?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 뭐 예수님 오시면 그냥 올라가야지 뭐. 아멘. 네. 너 뭐 하다 왔냐? 라오디게아 교회에 설교하다 왔습니다. 이제 신우한테 그래야 되겠어. 아니 하도 다 돈 뭐 돈 좀 있다고 다 영적으로 볼 때 거진데 다 부자라고 하고 다니고 다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그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벌거벗은지 모르고 뭐 다 영안이 어두워졌으면서도 어두워진지 모르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 설교 좀 오래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그러고 가야지 뭐 어디. 그런데 거기 보니 뭐라고 했어요? 자, 안약을 사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보게 하라. 제가 이거 오랫동안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자, 주님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건 쉽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이제 쉬워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 이게 영적인 무슨 안약이 있을까? 어디 가서 이 안약을 사가지고 이거를 발라. 여러분은 성경 읽으면 그런 생각 안 해봅니다. 아니 도대체 이 안약이 뭐야 이거. 도대체 이 안약을 어디 가서 사서 바르라는 거야. 제가 이제 영안이 열린 경험이 있으니까 기도해야죠. 성령 받으면. 근데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했잖아. 안약. 그러면 거기서는 어때? 프리키안이라고 하는 눈에 그 안약을 바르면 눈 육신의 눈을 떠지는 영적인 안약이 뭔가. 성령님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구약과 신약이 있지 않냐. 아이 박수 한번 쳐요. 네, 이거는 어디 위대한 신학자의 어디에도 설교집에도 주석집에도 어디도 없어요. 근데 성령님 저한테 아 그래서 안약을 바르라. 어떻게 바르는 시간을 내서 구약과 신약을 계속 읽으면은 영안이 어두웠던 영안이 밝아진대. 아멘. 그리고 영적인 눈이 뜨여서 아 옛날에 육신 눈으로만 보고 영적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영적으로 보기 시작한대. 그리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영적인 분별력이 그리고 가야 될 길이 이런 것이 영안이 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안약을 발라보게 하면은 열리게 된다고. 제가 이거 놓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근데 주님이 다 그렇게 알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될 겁니다. 아, 이거 라오디게아를 오늘 제가 이기는 자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이기는 자까지 끝내면 여러분 어떻게 오늘 10시 안에 못 가요.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거까지 하려면요 11시까지는 해야 돼. 아, 왜냐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거를 해야 이제 제가 계속 끝에 가서 계속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 서문하고 버가모 교회 다 이렇게 쭉 나오면 끝에 가면 항상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나?
들을지어다. 그럼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지 이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오늘 이것까지는 못하고 이기는 자까지는 끝내야 되겠는데 제가 그랬는데 아 이기는 자도 못하고 이제 여기서 그래도 이거 우리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아 진짜 부자가 어떤 사람이다? 믿음이 큰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좀 물질이 없다고 기죽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아, 세상에 막 돈 많은 사람 보고 아, 부러워 이렇게 하지 마요. 진짜 주님이 볼 때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이 부자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 죄악을 가리는 흰 옷을 사서 입으라 했네. 그 옷이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의의 세마포를 입는 오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눈멀었다 해서 영적으로 소경이었다 해요. 그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했네. 우리가 영안을 뜨는 방법이 첫째 뭐 하는 거다? 기도. 기도. 아멘.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네,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령을 받으면요 딱 성경이 보는 게 틀려져. 예수 믿었을 때 좀 열리거든요. 근데 성령 임하면요 확 열리고요. 영적으로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 충만함,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안약을 사서 바르라 했네. 이걸 사서 계속 얘기해 보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산다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부여해지려면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걸 하려면 그 어려움 대가를 지불해야 이 믿음의 부여.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거.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또 의로운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의는 믿음으로 그냥 한다 하지만 의로운 생활, 의의 세마포 입으려면은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진짜 비싼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막 뭐 주렁주렁 뭐 달려가지고 근데 제일 좋은 옷, 제일 비싼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우리 눈에 영적인 눈을 안약을 사, 여러분이 사서라 이제 사서 이건 다 시간 대가 이런 것을 지불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신약 구약 구약 신약 이렇게 읽으면은 영안이 점점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